루트를 말씀드린 김에 같은 시대에 병행해서 그림 분야에서 회화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본다면요. 우리가 과학과 예술 간에 기술과 예술 간에 흥미로운 어떤 만남을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역사 시간에 혹은 미술 시간에 배우셨던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 시간에도 배우셨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장르에 관계없이 예술 사조가 이제 시대별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양 전통 예술을 본다면은 1700년대 18세기에 주로 많이 이제 유행하던 그 당시를 주름잡던 주도하던 사조는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오면서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특히 그렇고요. 그 이후에는 또 아마도 이름 들어보셨을 인상주의 화풍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옛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저게 뭐였더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은 즉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낭만주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대체로 성경이나 아니면은 고전의 신화 같은 데에서 나오는 장면을 작가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그리고 새가 저렇게 근접해서 날아가는 빛도 저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현실 세계에 상상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낭만주의의 특징은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신화나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만 현실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런 장면을 현실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실주의라고 하는 화풍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주의에서 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낭만주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주의는 그러지 말고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같은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아보고자 했던 그런 화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런 사실주의 화풍의 등장에는 사진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진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었던 영향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그림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술 사조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의 결과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 인문학적 바탕이, 배경이 함께 있었겠죠. 하지만 기술도 분명히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겠고요. 사진의 등장과 함께 사실주의라고 하는 화풍이 또 함께 등장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보셨던 낭만주의 그림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다르죠. 뭔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소재 자체도 그렇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듯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진으로 찍을 법한 그런 결과물을 그려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주의 화풍이 18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일정 부분 사진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에 사실주의 화풍에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줄 정도로만 발전하고 끝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진 기술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안기게 됩니다. 의문의 본질은 아마도 인간이 눈으로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카메라는 아무런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영향은 더 이상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와 경쟁에서 인간이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비슷하게 그리려고 해도 카메라가 기록하는 것만큼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달이, 기계의 등장이 인간의 창의성 혹은 인간의 고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마침 이와 비슷한 시점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계의 등장이죠. 기계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서 했던 일을 기계가 순식간에 대신하게 되면서 실업의 공포가 사람들을 감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작용으로 나왔던 것이 소위 말하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되겠죠.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사진과 회화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위협받는다면, 인간의 역할을 위협받는다면 그러면 인간은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보면 그런 반작용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 아마도 인상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해돋이 인상인데요. 인상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작품에서 나왔으니까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도 일출의 풍경을, 바다에서 보는 일출의 풍경을 담았을 텐데 보시면은 디테일은, 세부적인 것들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분명히 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이 풍경 안에 있었겠지만 다들 사라져 있고 화가가 보고서 느낀 것만이 중요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화가가 주도적으로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내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 역시 모네의 그림인데요. 이 또한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발달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예술의 예술 활동에, 그리고 예술 작품의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변화가, 예술 사조의 발전이 온전히 기술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술의 요소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은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중반으로 쭉 이어지면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기술은 어떻게든 발전을 엄청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따라서 예술 표현의 가능성은 매우 다양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기술, 뭐 전쟁을 위해서 많이 발전했겠지만 통신기술이 나오면서 매체 자체가 바뀌게 돼요.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대중매체가 등장을 하고 공장,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면서 대량 생산의 개념이 사회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 스미스 같은 작가는 아예 공장을 만들어서 예술 작품을 찍어내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고 아마도 잘 아실 앤디 워홀 같은 작가 스튜디오를 팩토리라고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를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뭐 스프 캔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계적인 요소나 대중적인 이미지가 예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예술이 가지고 있던 어찌 보면은 외롭고 고고한 개념에서 탈피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아마도 잘 아실 그 비디오 아트 작품, 백남준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주도했던, 만들고 주도했던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 TV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가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예술에 혹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준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요.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디지털 기술의 발명과 함께 등장하는 컴퓨터가 또한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기술을 대중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는 정말 어려웠던 소수의 사람밖에 할 수 없었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디지털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를 들려면은 저는 상호작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랙티비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예술이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면 그게 관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디지털 매체와 컴퓨터의 시대에는 일방적인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관람객 혹은 예술을 즐기는 소비자, 감상자가 적극적으로 예술을 만든 작가나 창작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매체 기반 예술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현대의 기술 기반 예술 창작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컨텐츠를 공유하고 서로 함께 즐기고 심지어는 만들 수까지 있는 이런 상황은 역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생각할 수 없던 많은 가능성들을 열게 되고 있죠.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예술과 과학기술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하나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이유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과 과학이 조금 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현재는 다시 둘이 합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도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예술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의 발전이나 혁신적인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과학이 또 어떠한 새로운 대답을 제시할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예술 감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과학을 해석하는 좋은 새로운 시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